이렇게 빨리 돌아오시다니. 일은 잘 해결하셨나요? 긴급 상황이야. 지금 당장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토론은 계속해도 되지만 절대 꿈꾼 장소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전해줘. 네? 알겠습니다. 프레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야. 다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표정이 심각해 보여서요. 알겠습니다. 정말 큰일이군요. 모든 참가자와 꿈꾸는 순간의 직원들에게 알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행사 신청 명단으로 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경고하겠습니다. 고마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일단 오늘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있는지부터 확인할게요. 아타는 망치를 만들겠다고 먼저 돌아갔으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음? 잠깐! 캐시아? 캐시아를 보신 분 계시나요? 벌써 돌아갔나요? 아,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아까 떠났어요. 이런, 설마 꿈에서 본 장소를 찾으러 간 건 아니겠지?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알려줄 수 있어? 네, 차트라캄 동굴 근처로 간다고 했어요. 좋아, 정말 고마워. 지금 바로 출발하자.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자리를 뜨지 말라고 좀 전해줘. 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마침 옆에 나뭇잎이 있네. 한 곡 연주해 줄게. 역시 일만이랑 상태가 똑같아. 응, 근데 다행히 다치거나 놀라서 깨지는 않았네. 조심해서 안전한 곳에 데려다 주자. 내일 봬요, 아이샤 선생님. 어? 내가 왜 또 여기로 돌아온 거지? 꿈? 하지만 아이샤 선생님은... 이게 그대로인 걸 보니 역시 꿈이었구나. 어? 이거... 아직 꽃이 피지 않았어. 20년이나 지났는데도. 꿈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거야?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을까? 죄송해요. 아직 얼떨떨해서. 일단 진정 좀 할게요. 일단 이것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아이샤 선생님이 떠나기 전에 선물로 준 식물이에요. 아이샤는 부모님의 좋은 벗이자 저를 깨우쳐준 선생님이세요. 정말 대단한 색론파 학자시죠. 학술적으로 타고났을 뿐만 아니라 실력도 대단해서 모험가 길드의 일도 자주 받으세요. 아, 그러니까 아이샤는 모험을 떠난 거야? 내가 10살쯤 되었을 때 선생님은 심연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오랫동안 떠나야 한다고 했어. 난 심연이 뭔지도 모르겠고 선생님을 가족으로 생각해서 가지 말라고 떼를 썼지. 선생님은 날 안아주었고 우린 한참을 울었어. 울다가 지쳐서 잠들었고 눈을 떠보니 집이었지. 결국 선생님은 편지 한 장을 남기고 떠나버린 거야. 선생님은 편지로 이렇게 남겼어. 캐시야, 나는 너를 가장 아끼지만 시면을 조사해서 수많은 일반인들과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보호해야만 해. 지금껏 모험하면서 중요한 증거들을 많이 모았어.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이런 기회는 더 이상 없을 거야. 별과 시면을 향해는 단순히 구호가 아니었구나.
선생님은 이 씨앗을 편지 속에 남겼고 씨앗이 싹트고 피어나는 날에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어. 선생님은 어른이 된 내 모습이 기대된다고 말했는데 하지만 아무리 물을 주고 비료를 뿌려도 꽃이 피지 않았어. 생론과학자에게 들고 가서 원인을 물었지만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지. 내가 한번 살펴봐도 될까? 물론이죠. 푸르신님이 제 궁금증을 풀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어디 보자. 이건... 나이다가 이런 표정을 짓는 건 정말 드문 일인데... 나이다가 좀 불편해 보이는데 가서 확인해 볼게! 어떻게 된 거야, 나이다? 설마 너도 모르는 거야? 아니, 어떻게 된 일인지는 한눈에 알았는데 이걸 말해줘야 할지 고민돼서... 캐시아가 심은 씨앗은 학계에서 널리 알려진 식물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품종이야. 이 씨앗은 싹트는 순간부터 꽃이 피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지. 설마... 그러니까 아이샤 선생님은 돌아오지 않을 각오를 하고 떠난 것 같아. 내 경험상 이건 정말 잔인한 진실이야. 사람들은 잔인한 진실을 마주하면 울거나 헛소리를 하거나 심지어 화를 내지. 어떻게 해야 캐시아가 상처받지 않고 진실을 마주할 수 있을까? 가르쳐줘. 정말 어렵네. 너도 고민할 정도니. 이러면 너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잖아. 캐시아가 너한테 화를 내면 어쩌려고. 괜찮아. 사람은 다 달라. 게다가 네가 방금 든 예시는 다 극단적인 예시들이고. 알겠어. 그럼 부탁할게. 그럼 돌아가서 캐시아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자. 꽃을 피울 수 없다고? 그럴 리가. 식물이 꽃을 피우지 않는다면 번식도 못하고 그냥 시들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는 뜻이야? 그럼 그 약속은 날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네? 하지만 악의는 없었을 거야. 잔인한 이별을 네가 조금이라도 더 늦게 알길 바랐던 거지. 맞아. 아이샤는 널 사랑하고 널 보살펴주고 지켜주었어. 기억 속의 그 따뜻함은 모두 실제로 존재했던 것들이야. 아이샤는 분명 네가 진실을 깨닫고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주길 바랐을 거야. 알겠어요. 하지만 죄송해요. 원망하려는 게 아니라 아직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요. 꿈은 정말 아름다웠는데 현실은 이렇게 잔인할 줄이야. 전 정말 선생님이 돌아온 줄만 알았어요.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 꿈은 아마 생각했던 것처럼 아름답고 단순하지 않을 거야. 아마 어떤 힘이 너희들의 감정을 이용하는 것 같아. 그런가요? 응. 그러니 조사가 끝나기 전에 최대한 빨리 꿈꾸는 순간으로 돌아가서 더 이상 꿈의 암시 같은 건 받지 말도록 해.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절 구하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이 식물도 무사할 수 있었네요.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마지막 기념품마저 잃을 뻔했어요. 정말 고마워. 캐시아가 결국 진실을 받아들인 것 같아. 하지만 슬픈 감정은 아마 오랫동안 지속될 거야. 너희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봤거든. 마침 내린 비에 크게 번질 뻔한 불이 꺼진 것 같았어. 에이, 사람은 공감을 할 수 있기 때문이야.
공감? 그렇구나. 덕분에 정말 귀한 걸 배웠네. 맞다. 아까 누군가 그들의 감정을 이용한다고 했잖아. 설마 누구인지 알고 있는 거야? 응. 두 사건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 그건 바로 일만과 캐시아 모두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는 거야. 그들은 꿈에서 소중한 사람과 재회할 수 있었고 꿈에서 느낄 수 없는 현실감을 받았어. 이건 그리움의 힘이라기보단 누군가 그들의 그리움을 이용한다는 불길한 생각이 들어. 맞아. 단지 이 사람들이 꿈을 꿀 수 있게 유도하는 것뿐이잖아. 그 이유가 뭘까? 그건 이제 조사해봐야지. 아무튼 꿈꾸는 순간으로 돌아가보자.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제발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왔어. 지금 상황은 좀 어때? 아, 죄송해요, 프레시님. 아직 사람들을 설득할 방법을 생각하는 중이에요. 프레시님의 경고를 듣고서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도 모두 이곳으로 데리고 왔어요.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꿈꾸는 순간 자체가 소규모 동호회라 주최 측 일손이 워낙 부족해서... 역시 내 추측이 맞았어. 프레시님이다! 프레시님이 돌아왔어! 대체 무슨 일로 우리를 이렇게 한 곳에 모이라고 한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아름다운 꿈을 경험했을 거야. 이런 말을 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꿈 배후에 있는 누군가가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꿈에서 봤던 장소를 직접 찾아가거나 비슷한 암시 같은 걸 받지 않았으면 해. 그건... 그냥 꿈일 뿐이지 큰 상관 없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벌써 둘이나 꿈의 암시를 받고 혼자 밖을 돌아다니다 위험에 빠졌어. 그래, 이건 이미 꿈을 꾸다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야. 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조사가 끝나면 그 꿈을 계속 꿔도 된다는 거죠? 맞아요. 전 누나를 조금 더 보고 싶다고요. 프레시님, 지금부터 하는 말은 불경할 수도 있으니 부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과 상의를 해봤는데 우리 모두 꿈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과 만났어요. 그들이 마치 다시 살아난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는 꿈에서 깨어나기 싫었죠. 맞아. 우리가 조사한 단서와 일치해. 혹여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이 꿈을 끝내는 건 우리에게 너무 잔인한 일입니다. 꿈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겠지만 신님께서는 꿈에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실 거예요. 제 생각엔 모두가 신님께 협조적일 것 같지 않습니다. 적어도 조사가 끝나기 전에 다시 꿈에서 소중한 사람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싶어 할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예요. 협조적인 사람이 많지 않죠. 위험한 걸 알면서도 꿈으로 돌아가겠다고? 맞아. 위험은 달콤한 꿈에 비하면 창백할 따름이지 현재 상황을 제어하기 힘들 것 같아. 우리가 시간을 지체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무시하고 달콤한 꿈으로 돌아갈 거야. 그럼 어쩌지? 직접 꿈으로 들어가 진실을 밝히는 수밖에. 페드로 씨, 지금 이곳에 기묘한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있어? 저를 따라오세요. 응, 고마워. 이분은 우리의 설득을 안 듣고 얼마 전에 여기서 잠드셨죠.
잠만 들었지 몽유 현상은 없는걸? 깊이 잠든 건 아닌가 봐. 꿈에 들어가려면 우리도 자야 하는 거야? 걱정 마. 내가 바로 코사나리 화신이잖아. 긴장하지 말고 눈을 감아. 눈을 감고 흐르는 모래 속에 녹아든다고 상상을 해봐. 천천히 흩어졌다. 천천히 가라앉는다. 무슨 일 있어? 왜 그렇게 넋을 놓고 있어? 뭐? 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는걸? 아무튼 순조롭게 꿈으로 들어온 것 같아. 익숙한 풍경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낯선 풍경들만 보이네. 와, 엄청 큰 식물들이 정말 많잖아. 하늘에도 있어. 이론상 바로 데뷔의 꿈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역시 무언가 이상해. 아무튼 단서부터 찾아보자. 추술 자유롭게 힛! 플리커 스펙트로 여기 어디론가 통하는 문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길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들어가 보자. 존재하는 장소를 배경으로 한다는 우리의 정보와도 일치해. 그럼 우리가 아까 본 그 공간은 대체 뭘까? 그러니까 또 꿈의 집합체 같은 거란 말이야? 응,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아.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꿈을 꾸었잖아. 꿈을 분리해서 따로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보단 한 대로 묶어서 관리하는 편이 더 쉽거든. 알겠어. 어서 데뷔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눠보자. 근데 옆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저들도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이 공간이 데뷔만의 꿈이라면 옆에 있는 사람은 아마 데뷔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 거야. 일단 확인부터 해보자. 확인? 어떻게 확인하는데? 나한테 맡겨. 이곳 커피의 맛은 옛날과 완전히 똑같아.
너희는 티바트 곳곳을 돌아다녔으니까 더 맛있는 커피를 마셔봤겠네? 밖이 아무리 좋아도 그리운 고향의 맛은 잊을 수 없지. 맞아. 몸에 밴 건 쉽게 바뀌지 않지. 아무튼 건배하자. 돌아온 걸 진심으로 축하해. 대체 어떻게... 아니야, 뭐 상관없겠지. 아직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아. 확인해봤는데 이곳은 데뷔만의 꿈이야. 다른 두 사람 마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거든. 이게 바로 불의 신의 힘인가? 그럼 나도 더 조심해야겠네. 평소에는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 꽤 무례한 능력이니까. 나도 준비를 좀 해야겠어. 또 잔인한 진실을 들려줘야 하거든. 이번에도 도피할 순 없잖아. 프리시님, 당신이 어째서 여기에? 축하 파티 하는데 방해해서 정말 미안해. 혹시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과 네 기억이 좀 다르지 않아? 잘 모르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알 것 같네요. 프레시님은 우리가 이곳에서 만난 건 극히 드문 인연이라는 말을 하고 싶으신 거죠? 그럼 같이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잔 쏘도록 하죠. 이번에 제가 모라를 좀 벌었거든요. 기억 극히 드문... 자세히 생각해봐. 그들에 대한 진실은 네가 가장 잘할 테니까.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담소를 나누는 건 네 소망이 아닐까? 스팀버드사의 보도는 틀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타고 있던 상선은 암초에 부딪혀 침몰했거든요. 그 후로는 한 번도 바시마와 가스파르에 대한 소식을 들은 적이 없어요. 이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데비? 생각이 났다니 다행이야.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부 다 거짓이거든. 이해했어요. 전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죠? 하지만 꿈이라면 이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중요하지 않잖아요. 전 이 거짓을 즐기고 싶어요. 굳이 그들은 제 둘도 없는 친구예요. 그들만이 절 이해해줄 수 있죠. 어차피 꿈인데 계속 꿔도 별 상관없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네가 현실과 꿈을 구분하지 못할까봐 걱정돼. 꿈은 항상 네가 원하는 일만 생기지만 현실은 가시돋친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거든. 현실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알아서 잘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로? 일단 골치 아픈 건 제쳐두고 같이 커피와 디저트를 즐기는 건 어떨까요? 현실이든 꿈이든 즐거우면 그만이죠.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겠어. 우리는 너희들의 정체도 모르겠는걸. 미안해. 아기는 없었어. 괜찮아. 다 각자의 고충이 있는 법이잖아. 지금 상태를 보니 이곳은 너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을 것 같네. 혹시 더 깊은 곳으로 향하는 방법을 좀 알 수 있을까? 옛날에 이곳에 입구가 있다고 알려준 낯선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언젠간 들어가겠지만 지금은 그곳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네요.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가자. 우린 역시나 꿈의 표층에 머물고 있었어. 나에게 조용히 생각할 시간을 좀 줘. 왜 그렇게 인상을... 맞아. 골치 아픈 생각... 꿈일 뿐이야. 전부 다 보인다고?
제자리로 돌아온 건가? 아까는 분명 위에 있었는데! 위였나? 당황해할 필요 없어. 꿈은 원래 그런 거니까. 우린 데뷔의 꿈에서 빠져나왔지만 꿈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이 꿈은 환상의 인물을 만드는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야. 그렇구나. 정말 믿기 힘든걸. 내 추측이지만 만약 꿈이 이어진 거라면 일종의 순서 같은 게 정해져 있을 거야. 데뷔는 자신이 꿈꾸고 있었다는 걸 눈치챘으니 얕은 꿈을 꾸고 있다는 거지. 하지만 우리가 있는 공간은 뒤집어졌어. 혹시 내가 꿈의 특징에 대해 말했던 거 기억해? 꿈은 엉망진창이라고 했어. 맞아. 우린 꿈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아래로 내려갈수록 꿈의 본질에 가까워지고 있지. 진실은 보통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응. 모든 준비를 미리 다 맞춰야 해. 뭔가를 넣어야 하는 것 같은데. 자. 칭령, 추술, 칭령. 에? 바람과 함께 구름이 숨고 기러기가 오네. 자유롭게 짓! 비가 오니까 천천히 사라지네. 비가 멈추니 다시 나타나고 있어. 꽃이라기보단 시선을 피하는 풀슬라임 같네. 또 이상한 비유네. 추술, 칭령. 전부 다 보인다고? 잘 받아. 일만의 꿈일 가능성이 높아. 일만이 또 꿈을 꾸기 시작한 거야? 경고만으로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막을 수가 없었나 봐. 추측대로라면 일만의 꿈이 이곳에 나타났다는 건 일만이 더 깊이 잠들었다는 거겠지. 일만과 접촉한 적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쉽게 깨울 수 있으면 좋겠네. 어, 너이구나. 정말 신기하네. 어떻게 내 꿈에 들어온 거야? 꿈? 지금 이게 꿈인 걸 알고 있어? 물론이지. 현실 속에선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없거든. 소개할게요. 여긴 제가 전에 말했던 제 아내 메이나루예요. 여기는 제 아이 하이다르고요.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프레신. 아빠가 프레신님을 알고 있다니 정말 대단해요. 이건 뭔가요? 새로운 장난감인가요? 장난감이 아니라 페이몬이야! 잠깐! 지금은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니지. 나이다. 우리가 추측했던 거와 조금 다르잖아. 맞아. 나한테 생각할 시간을 좀 줘. 맞다! 아까 꿈꾸는 순간에서 일만을 보지 못했어.
집으로 돌아간 줄 알았는데. 미안해. 하이다르에게 꼭 엄마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거든. 길이 꽤 익숙해져서 하이다르를 데리고 오는 동안 다행히 마무를 만나지 않았지. 나도 정말 기뻤어. 하이다르가 이렇게 빨리 클 줄이야. 남편이 정말 고생이 많은 것 같아. 내가 아내로서 그리고 엄마의 역할을 못한 것 같아서 정말. 괜찮아. 슬픈 이야기는 그만하자. 비록 꿈이지만 우리 가족이 이렇게 모인 건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해. 어떡해. 정말 진실을 말해야 할까? 잔인한 일은... 그래, 나한테 맡겨. 이런 말을 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는 네 꿈이 만들어낸 이미지가 아니야. 그때처럼 우리는 꿈의 진실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은 어느 정도의 단서를 찾은 상태지. 그러니까 이 꿈이 정상이 아니라는 말이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우리 가족의 재회는 짧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보네요. 엄마, 어디 가세요? 아마도... 결말은 그럴 거야. 안 돼, 떠나지 마세요,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걱정 마, 하이다르. 엄마는 아무데도 안 가니까 울지 마렴. 메이나르는 영문을 모를 거예요. 그녀, 전 이곳이 꿈이라는 걸 알아서 아내에게 진실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됐어요. 저도 이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자세한 건 모르겠고, 아무튼 이 꿈이 좋든 나쁘든 여러분은 해결하러 온 거겠죠? 응. 그럼 마지막으로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이유야 어떻든 전 정말 행운아라고 생각해요. 이런 기회가 생겨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이 꿈 반드시 없애야만 하는 걸까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세요. 더 깊은 곳으로 향할 수 있을 겁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갈수록 꿈은 더욱 달콤하고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은 아마 이 아래에 있을 거예요. 어서 가보세요. 우리를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별 말씀을요. 전 선택권이 없어요. 평범한 인간이기 때문에 신님의 행동을 간섭할 권리도 힘도 없으니까요. 저도 곧 따라갈게요. 메이나르와 하이다르에게도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꿈에서 깨어난 하이다르가 엄마를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나쁜 일을 한 건 아니겠지, 나이다? 그건 좋고 나쁨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먼저 가세요. 곧 따라가겠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엄마도 힘내세요. 하이다르, 우리 아가, 정말... 해지고 있어. 평범한 계단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지 않겠지. 맞아. 우리의 추측이 틀린 것 같아. 일만은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 꿈을 즐기고 있었어. 깊은 꿈에 빠진 게 아니라 오히려 정신이 더 맑아졌다고 해야 하나? 방향은 맞았는데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해야 할 것 같아. 꿈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꿈의 주인이 이곳에 대한 미련이 깊어지는 거야. 너희는 꿈을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지? 나는 가끔 진짜였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생각으로 그치지.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려.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에 살고 있고 현실이야말로 우리의 중심이니까. 그래서 꿈은 허무한 거고 무엇으로 변해도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거야. 하지만 현실을 포기하고 꿈을 수용하는 순간 꿈은 더 이상 아무래도 좋은 존재가 아니게 돼. 조금은 알 것 같아. 뇌는 더욱 열심히 꿈의 세계를 구축하고 꿈은 더욱 현실적으로 변할 거야. 허공이 꿈을 지식에너지로 바꾸는 거 기억해? 현실적인 꿈을 구축할 때도 비슷한 힘이 사용되지. 아, 그럼 이곳에도 화신 탄신 축제 때 닐로 같은 꿈의 주인이 존재한다는 뜻 아니야? 그 존재를 깨우기만 하면 이 꿈의 집합체도 끝난다는 거겠네? 맞아, 그럴 가능성이 높아. 수메르성의 꿈의 집합체는 허공이 만들었지만 허공은 더 이상 운행되고 있지 않아. 이 일은 아란나라와는 관련이 없고 인간도 다른 방식으로 꿈의 집합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뭐? 설마 그가 허공을 또 재가동시킨 거야? 그건 불가능해. 하지만 그는 아카데미아의 학자일 가능성이 높고 허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는 어떻게 한 걸까? 꿈의... 여기는 종점이 아니니까. 그의 동기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만 있으면 문제는 모두 해결될 거야. 열령. 미카. 주술 윤령. 지식을 너와 공유할게. 이론 시뮬레이션. 처음 본 건 아닌가? 이곳이 종점인 것 같아. 뭐? 정말이야? 그러게, 여긴 그냥 평범한 도시거리잖아. 난 꿈에 관한 권능을 가지고 있어서 누가 꿈을 꾸는지, 누가 꿈을 만들었는지 한 번에 알 수 있어. 이 꿈을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만이 이곳에 올 수 있을 거야. 이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꿈의 주인은 어떻게 찾지? 나한테 방법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 헤잇! 바니샤는 어떻게 항상 이렇게 차분하지? 정말 좋아.
이 사람은 평범한 꿈을 꾸고 있어. 이 사람은 아닐 거야. 샤디아는 정말 보는 눈이 있다니까. 샤디아 말을 들으면 틀림없어. 이 사람도 아니야. 꿈에서 영원히 거주하는 걸 원치 않는 사람도 있을까? 꿈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 일만은 분명 아닐 거야. 가끔은 라켓의 주관이 뚜렷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도 충분히 좋아. 아쉽게도 이 사람은 아니야. 식물에게 음악을 들려주면 더 잘 자란다고 들었어. 게다가 마침 네가 연주하는 것도 오랫동안 못 들었잖아. 요즘 정말 바빠서 그래. 정말 미안해. 어? 프레시님이시군요. 프레시님, 그리고 동료분들 반갑습니다. 전 이곳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에미르라고 해요. 여기는 제 남편 모세이스예요. 무슨 용무시죠? 넌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 이제 연기는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 꿈의 주인이라고 불러야 하나? 역시 프레시님이시군요. 미안해, 에미르. 프레시님께서 내 연구에 관심이 있나 봐. 먼저 꽃집에 들어가 있어. 이야기가 끝나면 손질하는 거 도와줄게. 응, 알았어. 프레시님 앞에서 장난을 좀 쳐볼까 했는데 제가 너무 순진했군요. 전 눈치 있는 편이라서 제가 먼저 질문드리죠. 신님께서는 이 꿈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이 꿈은 허공의 힘을 빌려 만들었고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만드는 능력을 갖췄지. 그리고 넌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영원히 깨어나지 않는 꿈의 주인이 된 거고. 영원히 깨어나지 않는다고? 역시 지혜의 화신이시군요.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거기까지 추리했는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신 당신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해. 이 공간에 너 말고는 다 꿈을 꾸는 사람 아니면 만들어진 가짜 사람들이거든. 넌 다른 사람들과 비슷해 보이지만 난 네 꿈을 느낄 수 없었어. 깨어있는 사람을 깨울 수는 없는 법이잖아? 흥미롭군요. 깨어있는 상태에서 꿈의 주인이 된다면 이 세계는 네가 깨어나서 사라지는 일도 없을 거고, 이론상으론 네가 이곳의 절대적인 통제권을 가지게 되지. 확실히 최고의 방안이야. 궁금한 게 있어. 넌 어떻게 해낸 거지? 답이 바로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제가 현실을 모두 이 꿈에 바쳤기 때문입니다. 허공이 운행 중일 때 저는 제 모든 의식을 허공에 전송을 해뒀습니다. 사실 모든 건 사고에서 비롯됐습니다. 제 원래 목적은 허공이나 꿈의 집합체가 아니라. 지금까지 모인 단서로 본다면 네 목적은 진짜 같은 사람이겠지. 맞습니다. 인간은 정말 복잡하거든요. 허공의 강력한 지식 에너지를 빌리는 것 외에는 실현할 방법이 도저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허공은 너무나도 위대한 나머지 제가 조금만 사용하는 것만으론 티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조차 다 못 쓸 만큼 충분한 양이었죠. 무차별적으로 대입하는 방식만으로도 현실적인 인격을 훈련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첫 번째 작품에 에미르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에미르라면 아까 그 여성분이잖아! 전 그녀와 같은 날 아카데미아에 입학했고 입학수석을 하는 날 하루에 여섯 번 마주쳤습니다. 이런 인연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같이 공부하고 연구도 했죠. 우리는 걸음걸이조차 똑같았습니다. 육체만 분리되어 있을 뿐 마음은 이어져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에미르는 비늘병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에미르의 인격을 완벽하게 만들어줄 더 많은 인격 샘플이 필요해서였죠. 전 허공의 데이터에서 그들의 데이터를 찾았고 마음의 병을 검사하기 위해 그들의 체내에 수집 장치를 심어두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네트워크로 연결시켜 에미르에게 그들의 그리움을 느끼게 하고 조금씩 성장시켜 따뜻한 마음을 깃들게 했습니다. 모든 걸 쏟아붓고 연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제 의식마저 허공에 전송시켜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깨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깨어나지 못하는 거네. 맞습니다. 허공이 아무런 예고 없이 꺼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전 모든 지식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네트워크에 갇혀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상황을 정리하자 지식 에너지의 에너지원만 변경한다면 이 세계를 다시 가동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속의 사람들이 너에게 지식 에너지를 제공하는 거구나. 이게 바로 모든 사건의 전말입니다. 전 단지 그들과 저 자신을 구원하려고 했을 뿐 나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 그들에게 달콤한 꿈을 제공해줬고 그 담례로 그들의 지식 에너지를 제공받아 꿈의 연료로 사용한 거죠.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깨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꿈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곳은 우리가 어렵게 갖고 오는 세계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자진해서 이곳에 남은 거예요. 전 잘 모르겠지만 그들과 조금만 더 함께하고 싶어요. 그들이 슬퍼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고마워 여보. 프레시님, 부디 우리를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다들 괜찮으니 다가올 필요 없습니다. 프레시님은 친절하시고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의 자유를 간섭하지 않으실 겁니다. 정말 치사해! 내 마지막 질문은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겠네. 모든 비밀을 털어놓은 건 믿는 구석이 있어서였구나. 백성을 무기로 삼는다면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 그들은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고 전 그들에게 기회를 줬을 뿐입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배우자, 친구와 헤어지기 싫은 게 문제 있습니까? 신님께서 인간을 더 잘 이해하셨다면, 직접 가슴이 미어지는 이별을 경험해봤다면 이렇게 야속하게 굴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네 두뇌와 결심을 정의로운 곳에 사용했다면 새로운 시대의 현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겁도 없이 비밀을 누설해 아카데미아의 6대 죄 중 한 가지를 범해버렸구나. 넌 인간의 감정과 차가운 지식 에너지를 동급으로 취급했고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고통과 이별을 숨겨왔어. 사람들을 속여 취하게 했지만 끝까지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있지. 고통? 속임수? 이곳에는 애당초에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어, 일만의 아이. 하이다르가 그 증거야. 네? 제 딸이요? 이 꿈은 정해진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어. 그 말은 즉 몸속에 장치가 있는 사람만이 이곳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지. 네가 겪었던 일들을 자세히 떠올려봐. 전 하이다르를 데리고 몰래 언덕에 올랐고 거기서 메이나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이다르가 엄마와 재회했는데 하이다르가 아니었던 건가요? 맞아. 하이다르는 너와 같이 꿈에 들어올 수 없거든. 네가 꿈에 들어오는 순간 꿈이 하이다르를 창조했고 모녀가 상봉하는 소원을 이루어준 거야. 그럼 진짜 하이다르는 어디에 있겠어? 아직 언덕에 남아있겠네요. 맞아. 아빠가 쓰러지면서 헛소리하는 걸 봤을 테니 분명 많이 놀랐을 거야. 거긴 마물도 자주 출몰하니 엄청 위험하겠지. 하이다르가 아직 거기 남아있다면... 아빠, 대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하이다르 혼자 거기 둘 수는 없어요. 전 이만 깨어나야겠어요. 다들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나 보네.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고통을 멀리하고 편안함에 안주하곤 해. 이건 인간의 본능이자 약점 중 하나야. 하지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걸 알면서도 앞으로 나아가고 고통스러운 걸 알면서도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겠어?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야. 그들에게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 친구,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꿈도 있지. 하지만 넌 그들에게 안락함만 보여줬고 네 꿈은 저들의 고통으로 이루어졌어. 이건 교묘한 사기극일 뿐이야. 그러고 보니 꿈에 너무 오래 머무르긴 했어. 아직 끝내지 못한 일들이 많은데. 신은 인간을 몰라서 불완전한 세상을 만들고 무수히 많은 생이별을 의도한 줄 알았는데 정답을 알아낼 줄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어. 다들 꿈에서 깨고 싶으면 얼마든지 깨도 좋아. 마침 나도 에미르와 단둘이 있고 싶으니까. 꿈이 있는 한 어차피 너희들은 반드시 돌아오겠지. 인간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강하지 않아. 네가 신이라고 할지라도 네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을 거야. 쓸데없는 데이터와 잡음을 제거할 때가 된 것 같군. 마무리야! 조심해! 다들 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난 이 꿈의 주인이기 때문에 손쉽게 마물을 무한대로 만들 수 있지. 다들 다치기 전에 깨어날 테니 걱정할 거 없어. 에미르는 사람이 다치는 걸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알아서 잘 선택하는 게 좋을 거야. 주술, 측량 전부 다 보인다고. 하늘의 이치가 진군한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건 내 꿈이야! 내가 숨어버리면 진조차 날 찾을 수 없지! 사람들이 행복을 갈망하는 한 그들은 돌아와 이 낙원을 다시 세우고 말 것이야! 어디 도망가! 무슨 일이지? 환상이 갑자기 깨져서 이곳은 통제를 잃은 거야! 이런! 에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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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에미르? 너무 고통스러워. 안 돼! 제발! 이러지 마! 내 꽃을 망가뜨리지 말고 그곳을 떠나! 어떡해요! 넌 어디 갔어요! 난 널 버리고 떠났어! 난 누구지? 난 에미르가 아니라... 드디어 끝났네. 방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허공 기술을 완벽하게 제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물을 창조하느라 너무 많은 지식 에너지를 소비했어. 그래서 만들어낸 사람들이 하나둘씩 마물로 변한 거고 에미르도 그중 하나가 된 거지. 아무리 꿈이라지만 너무 잔인해. 나도 깜짝 놀랐는데 저들은 더 했을 거야. 하지만 다행히 혼란스러웠던 분위기도 점점 안정을 되찾아가는 것 같네. 이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깨워서 현실로 돌려보내기만 하면 돼. 에미르... 에미르... 다 끝났네. 결국은 꿈으로 끝났어. 운명에 반항할 수도 없고 지식에 의존할 수도 없다니.
이 세상은 정말 너... 아직도 우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 꿈을 유지하는 지식에너지가 다 마물로 변했어. 이곳은 순식간에 붕괴할 거고 내 의식도 사라지게 될 거야. 에미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날 내버려둬. 먼지가 되어 사라진다고 해도 난 깨어나지 않을 거니까. 충격이 너무 커서 의지를 상실한 것 같아. 에미르가 마물로 변하는 순간 그는 충분한 벌을 받았다고 생각해. 허무함과 존재의 의미를 깨달았을 거야. 존재? 난 저들과 달리 오래전부터 의식만 존재했지. 난 허공 지식으로 네 의식을 추출해서 지식용기에 넣을 수 있어. 아카데미아가 네 육체를 보관하고 있으니까 금방 깨어날 수 있겠지. 필요 없어. 날 그냥 사라지게 해줘. 현실은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널 동정하는 게 아니야. 난 네가 이런 식으로 법의 심판을 피해가려는 걸 허락할 수 없어. 심판 후에 네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지는 직접 결정해. 자, 여행자 페이몬, 우리도 이제 돌아가자. 돌아가서 일을 마무리 지어야지. 어? 왜? 아니야. 이곳에 있는 사람에게 깨어나면 꿈꾸는 순간에서 모이라고 전해줘. 여러분도 깨어났군요. 정말 다행이에요. 사람들이 차례로 깨어나기 시작했고 성에서도 희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보아하니 일은 잘 해결하신 것 같네요. 응,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잘 해결됐어. 곧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거야. 현장 질서를 좀 책임져줘. 난 여행자와 함께 아카데미아에 갔다 올게. 그 학자의 상태를 물어보러 가는 거지? 응, 의식이 육체로 돌아갔다 하더라도 깨어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그 후의 일은 통기관에게 맡겨야지.